네, 오늘은 푸드 닥터의 음식 치유의 저자 정대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푸드 닥터 정대희 박사입니다. 저는 음식으로 체질 구분을 통해서 음식 구분을 통해서 치유를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을 이제 병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나오셨는데 이제 네. 뭐 근황 어떻게 지내셨나요? 촬영 이후에 너무 바쁘게 네. 지냈습니다. 상담이 꼬리에 꼬리를 네. 물어서 네, 정신없이 지냈고요. 그분들 이제 치유해놓고 네. 또 제가 이제 보내드렸듯이 후기들이 뭐 화려하죠. 네. 예, 그래서 후기들도 이렇게 또 정리해서 네. 또 소개하는 자리도 했고요. 그리고 그 치유되신 분들이 또 소개를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 그거 처리하느냐고 뭐 정신없이 지냈고 이제 강의 다니냐고 또 이렇게 하루하루 바쁜 나날을 예,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이 주로 이제 오시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네. 병원에서 그 포기한 병포자라고 하죠.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네. 주로 오고요.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 있는 대로 돈 쓰고 그다음에 시간 낭비하시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버림받고 네. 예,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말기암 환자나 네. 또는 우리가 고치기 어려운 뭐 당뇨라든지 그다음에 뭐 아토피 뭐 그다음에 만성 질환자들 네, 뭐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병원에서 그냥 약으로 누르고 네. 잘 안 고쳐지는 분들이 주로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근래 들어서 이제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들이 많고 네. 이 희귀성 난치성이란 말 자체가 병원에서 못 고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저를 많이 찾아오시죠. 네. 아, 그 저한테 그 보여주셨던 그 아토피 환자 네. 네. 초등학생이죠. 네네네. 아, 저도 이제 사진을 봤는데 그 카톡으로 뭐 후기 네. 보내주셨을 때는 아, 그냥 그러려나 그냥 뭐 의뢰 그냥 뭐 좋은 거 그냥 많이 쓰잖아요 사람들이. 네네네. 그래서 그냥 그런 거보다 했는데 실제 사진을 보니까 네. 아 근데 그분은 이제 어떤 상태였고 얼마나 저 어떻게 바뀌셨나요? 그 뭐 온몸이 네. 뭐 그 다 그냥 진물이 터지고 그 다음에 온몸이 뭐 등짝이니 발이니 뭐, 네. 뭐 다리니 팔이니 뭐 안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네. 심각한 아토피였고요. 네. 그게 또 이렇게 약물로 또 이렇게 만성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이제 치료가 거의 이제 불가능한 상태로 이제 흐르고 아이는 너무 고통스러워했고 네. 뭐 수시로 이제 몸을 긁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수면의 질도 너무 안 좋아졌고 네. 그 다음에 이게 음식 먹는 것도 얘가 예민해지니까 이제 성장에도 이제 저해가 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성격적으로나 이제 음식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아주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안 좋은 상태에 치달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린 것처럼 네. 많이 좋아졌어요. 굉장히 많이 예, 개선된 거 보셨죠? 거의 없어졌던데요. 예, 예 그래서 네. 한 두 달 정도 만에 상담 부분 깨끗해졌고요. 예, 또 상담하신 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계시고요. 아니 이제 그런 성과가 이제 네. 딱 이제 그 뭐 어린 친구니까 네. 이제 부모님 같이 왔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와가지고 이제 아토피가 너무 심합니다. 그럼 이제 작가님이 이제 상담을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그게 이제 그 아이를 놓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진단 검사 해가지고 아 이 음식은 먹지 말고 이 음식을 네. 드세요. 네. 이거를 잘 찾아주고 네. 케어를 해줬을 뿐인데 그렇게 바뀐 거야? 네, 그렇죠. 어떠한 약물을 쓰거나 뭐 시술을 하거나 뭐 뭔가를 한 건 없습니다. 그냥 아이가 먹는 음식을 평소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완전히 구분해서 기준을 잡아준 건데요. 네. 이제 뭐 단적인 예로 네. 뭐냐면 이제 우리가 뾰루지만 하나 올라와도 네. 또 뭔가 염증이 하나 올라와도 그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내 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걔가 염증이 되고 뭐 뾰루지가 되고 여드름도 되고 뭐 네. 이렇게 하잖아요. 아토피도 똑같죠. 그러니까 재료가 되는 분명한 물질이 있어요. 근데 이 재료의 물질, 그러니까 그 염증을 유발하고 아토피를 유발하는 재료의 물질을 차단해 버리는 거죠. 네. 정확하게 알아서. 예, 그게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문제를 일으키는 음식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아, 예. 그건 진짜 자연치유네. 그렇죠. 예, 완벽한 자연치유죠. 그래서 평상시 먹는 음식으로만 해결해주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 네. 전혀 없죠. 예, 그 다음에 안전합니다. 네. 그리고 무슨 약물을 쓰거나 인위적 방법을 쓰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장기나 다른 몸의 신체 부위에 악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 어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 봤을 때는 뭐 그 정도로 심한 상태라면은 어쨌거나 병원도 막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제가 봐서 먹고 있는 약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그 약은 먹은 상태에서 어쨌거나 음식을 가려주신 거 아니면은 그 약조차 또 일단 먹지 말고 이 음식만 가지고 하시는 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 약은 안 먹었죠. 약이 그 아토피 약이라는 게 좀 네. 피부 질환 약이기도 하고 또 네. 대부분 이제 그 약이 거의 그 우리가 스테로이드제를 네.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안 좋다는 거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제 그거로 잠시 잠깐 눌러놓은 거 그냥 네.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그게 다시 뭐 약 효과가 떨어지면 다시 올라오고 그러니까 아 이게 내성이 생기면서 더 만성으로 가고 있구나를 이제 인지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약은 예, 안 쓰고 네. 예, 자연적으로 빨리 낫게 하고 싶은 욕망이 있으셨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셨던 겁니다. 예. 그분도 이제 다른 분 소개로 왔어요. 네, 아, 그래서 예, 다른 분이 이제 소개하셔가지고 네. 예, 오셨는데. 어쨌든 목적은 달성한 거죠. 오, 예. 아 정말 보고도 놀랐습니다 정말. 아, 네. 오늘은 뭐, 네. 그 외에도 많아요. 예, 그래서 그 특히 이제 병이 낫고 고친 병이 생기고 나서 고치는 것보다 사실은 이제 안 낫게 하는 게 더 중요하죠. 예, 그래서 생기지 않게 질병이 생기지 않게 내가 평소에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안 보면 못 믿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사진을 안 보신 분들은 예, 예, 못 믿을 예. 것 같아요. 아, 저는 봤는데도 잘 안 믿기니까. 아니,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그 네. 당뇨 수치 뭐 한 400씩 예, 400씩 찍었던 거 뭐 네. 100에 초반대로 다 떨어뜨리는 그런 사진도 보내드렸잖아요. 네, 네. 그것도 뭐 그거 뭐 불과 뭐 한 달 이내에 다 그렇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원인값을 없애는 거라서요. 네. 결국에 음식이 원인값이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당뇨 예, 예. 이 좀 병을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당뇨라는 건 어떤 병입니까요? 일단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네. 당뇨는 이제 당대사라고 해서 당을 이제 몸에서 체내에서 흡수해서 이렇게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시켜야 되는데 네. 에너지 전환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잉여되어 있다가 뇨온이잖아요. 당뇨. 네. 그러니까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몸에서 당대사를 일으켜서 열량이나 또는 에너지를 쓰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일정 기간 이제 체류만 하시다가 네. 예, 당께서 예, 체류만 하시다가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역할을 못 하고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당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보면 기운이 없거나 뭔가 이렇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가려고 하거나 네. 또는 약간 피온도가 높아지는 분들 대부분이 당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네. 당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주된 에너지원이에요. 그런데 그 에너지원이 잘 이렇게 발휘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말 그대로 말하면 자동차에 연료가 공급이 되는데 연료가 안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엔진 소리도 뭐 이상해질 그쵸. 수 있고 그다음에 차가 안 나가죠. 예, 차도 안 나가고 매연이 뭐 새카맣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예, 뭔가 이렇게 순환 장치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이제 뭐 그걸 나눠서 뭐 1형 당뇨다, 2형 당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1형 당뇨는 인슐린이 아예 안 나오는 거. 근데 인슐린도 그게 참 희한하게 인슐린이 아예 안 나오느냐 네. 아니면 인슐린이 조금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안 나오느냐 필요한 양이 안 나오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1형 당뇨의 그 성향을 가진 분들을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 네. 인슐린 분비를 하기 위해서도 인슐린이 생성하기 위한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 재료의 음식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슐린이 잘 생성되도록 하는 네. 원재료인 음식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네. 그 쪽의 음식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인슐린 분비가 안 나오거나 아니면 적게 나오겠죠. 특히 이제 편식이 심한 아이들 쪽에서 많이 1형 당뇨가 발생하는 이유가 음식이 굉장히 단조롭고 그다음에 그 인슐린을 필요로 하는 양만큼 생산을 할 수 있는 재료를 네. 섭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고요. 그걸 또 개선한 적도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2형 당뇨는 인슐린은 나와요. 그런데 뭐 적게 나오거나 아니면 인슐린이 나왔지만 세포로 그 당을 같이 세포에 이제 전달이 돼야 되는데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세포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연소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몸에서 자꾸 이제
기운이 빠지고, 그 다음에 만성적으로 이렇게 피곤하고, 그 다음에 뭐 무기력하고, 막 이런 증상이 일어나다가, 이제 그게 이제 합병증으로 가기도 하고, 네. 이게 이제 당, 2당이라고 하는 제2형 당뇨고요. 제가 보는 이제 당뇨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제3의 당뇨라고 해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명명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음식이 방해하는 당뇨다. 네, 그래서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그 나한테 맞지 않는 음식, 그러니까 흡수와 분해가 안 되고, 네.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을 먹어서, 네. 그게 제대로 소화가 안 되고 분해가 안 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가 세포에서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잉여되어 있다가 나오는 어떤 형태, 그것도 하나의 당뇨라고 봅니다.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온 병인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당뇨가 걸리면 낫는다고 생각할까요? 안 난다고 생각할까요? 안 난다고. 예, 네, 대부분 뭐냐면, 당뇨 오면 당연히 그냥 평생 약 먹어야 돼. 네. 뭐, 당뇨는 못 나. 그리고 이러다가 조금 지나면 또 합병증 생기겠지. 네. 이렇게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나타난 원인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네. 그런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진 않아요. 그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약이나 치료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식습관의 영역에 있다라는 거죠, 원인이. 그러면 이제 식습관을 바꾸시면 되는데, 그 식습관의 정확한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바꿔야 되지? 내가 뭘 먹고 뭘 먹지 말아야 되지? 이게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뭐 심각한 사례인데, 현미하고 뭐 야채만 먹고 살아온 분인데, 당뇨가 걸려서. 근데 안 낫는 거예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뭐냐 이거죠?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문제를 일으키는 뭐 탄수화물 안 먹고, 네네. 그다음에 뭐 고기류도 잘 안 먹고, 네. 뭐 그다음에 당류라고 해서 뭐 당이 들어간 것들은 뭐 일체 안 먹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져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왜 나빠지지? 하고 퀘스천이 생기잖아요. 그쵸. 그런데 보면은 오히려 현미밥이나 또는 그 야채가 당뇨를 유발한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미나 그런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당뇨에 좋다는 그런 음식들이 오히려 반대의 질환으로 반대의 효과를 내타내서 그걸 문제가 된 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거꾸로 하신 분도 있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밀가루 드시고 현미야채 드시지 마세요. 해서 당뇨 고친 분도 계세요. 이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도 계신 것처럼 당뇨의 원인은 음식에 있는데 네. 기준이 음식이어야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예, 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음식이 바뀌어야지 음식이 이거 당뇨를 유발하고 안 유발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 사람의 상태가 이 음식과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인데 네. 이게 자꾸 엉뚱한 쪽으로 자꾸 가고 있다라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아, 그게 이거네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당뇨라는 걸 접근한 방식이 이제 특정 음식을 두고서 네. 이 음식은 당뇨에 좋다 안 좋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음식 중심주의.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예. 작가님께서는 이거를 180도 바꿔가지고 음식은 이제 다 다를 수 있고 이 사람한테는 현미보다는 극단적으로 백미가 나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예. 현미가 나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일률 보편적으로 네. 예, 소위 말해서 아, 그 사람한테는 이게 당뇨를 유발하는지 안 유발하는지 또는 네. 당뇨에 도움이 되는지 안 도움이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그냥 네. 뭐 통상적인 뭐 그런 거로 야채 먹으면 당뇨에 좋을 거야 이렇게 네. 생각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방법을 써서 만약에 당뇨가 개선됐다면 네. 당뇴 환자가 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거는 뭐 그 사람의 식생활도 문제가 있겠지만 정말로 당뇨가 위험천만할 정도로 문제가 돼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네. 정말 뭐 다이어트하는 분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그런데 뭐 약도 드시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개선이 안 되고 오히려 더 나빠지느냐 이거죠. 그거는 그 해당하는 방법이 네.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 안 하겠어요? 그래서 조금은 약간 방향을 전환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음식보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그 하나의 견해입니다. 이게 기존의 통념과는 정반대인 거잖아요. 이게 반대라기보다는 방향성이 다른 거죠. 네, 방향성이 다른 거잖아요. 예, 예, 예. 이렇게 바뀌시게 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도 어쨌거나 뭐 학교에서 교육받고 유튜브나 신문에서 네, 보면서 정보를 네. 취득해 온 사람으로서는 이제 음식을 두고서 이거는 좋다
네. 이거 암에 좋다 안 좋다. 당뇨에 좋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네네. 근데 지금 180도 바꿔서 접근하신 거잖아요. 뒤집어서. 네네. 계기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생각하시게 돼요? 저도 뭐 아팠던 적도 있고요. 저도 이제 질병에 시달린 적도 있는데 그때에 저도 뭐 반사형 선고를 당했었어요. 그래서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이제 뭐 투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투석을 하고 한 10년 지나면 너 죽는다. 뭐 이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게 뭐 아주 젊었을 때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병원을 여러 군데 가봤겠죠. 저도. 예. 그런데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젊은 나이에 청천벽력 아니겠어요? 예. 하늘이 무너지죠. 그런데 아 나는 여기서 이렇게 생을 마감해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병치레 하다가 죽어야 되나? 하는 생각에 퍼뜩 들더니 내가 뭐가 문제지? 라고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파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막 공부가 시작된 게 그게 벌써 20년도 넘은 일인데 그러면서 이제 의학서적을 보고 뭐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제 막 추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깨달은 건 뭐냐면 그래 인간의 몸은 결국 음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그 음식이 어떻게 나한테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내 모양이 바뀌고 내 몸이 상태가 달라져 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되고 나서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얻은 이 신장의 문제는 내가 어떠한 식생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겠구나 라는 게 생각이 그렇죠. 됐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체질의 개념 그래서 나의 몸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어떤 체질인가 그리고 어떤 음식이 맞고 어떤 음식이 안 맞는가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르렀는데요. 그때 그렇게 해서 투석해야 된다는 거 지금 투석 안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몇 년을 그렇게 연구하신 거예요? 20몇 년이죠. 20몇 년. 예, 예. 지금 뭐 정확하게는 22년 정도 22년 차 같습니다. 예. 그럼 정말 수많은 환자들을 보셨고 수많은 낫게 하셨겠네요. 아, 셀 수 없죠. 예, 그렇게 이제 전국에 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저 오면 밥 사준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전국에 예 그래서 한 1년 동안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밥만 오들어 먹어도 될 정도로 예 많습니다. 예. 그 이제 당뇨병 이제 계속 이어나가 보면은 당뇨병 뭐 직전에 혹은 뭐 당뇨병이 이제 내가 좀 걸렸다 싶을 때 나타나는 신호들 증상들이 있나요? 일단은 먼저는 이제 그 병이 잘 안 나아요. 그러니까 병이 안 나온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감기가 걸리거나 또는 뭐 피로 만성 피로가 막 있어서 피로가 잘 회복이 안 된다거나 또는 무기력증이 오래 간다던가 쉬었는데도 쉰 것 같지 않다던가 또는 어떠한 뭐 감기 몸살이 걸렸는데 뭐 예전에는 뭐 한 2, 3일이면 나았던 게 뭐 한 달 내내 간다던가 뭐 아니면 기침 한번 잘못 걸렸는데 천식 같은 거 그렇죠? 기침 증상이 있는데 예전에는 뭐 한 1, 2주면 해결됐던 게 뭐 한 달이 넘어가도록 기침을 한다던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을 때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왜 그러냐면 그 병이라는 게 그냥 우리 몸이 튼튼하고 그리고 이제 순환 체계가 잘 돼 있고 잘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병이 들어왔어도 어느 정도 기간 내에 이제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피로도 회복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계속 그게 계속 유지돼요. 안 좋은 상태가 유지된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대사, 뭐 탄수화물 대사, 뭐 지방 대사, 그다음에 뭐 단백질 대사가 있듯이 그런 대사들이 전체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니까 회복도 안 되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전조 증상이 나타나니까 내가 오랫동안 뭐 피로감이 안 벗겨진다든지 또는 어떤 특정한 뭐 가볍게는 감기 또는 뭐 무겁게는 어떤 질환이 잘 안 낫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상처가 났는데 상처가 잘 안 낫는다든지 뭐 몸에 붓기가 이렇게 부었는데 붓기가 잘 안 빠진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만성적으로 진행되면 당뇨를 의심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이제 공식 집계는 우리나라에서 50% 가까이가 이제 당뇨라고 집계가 되어 있는데 또 당뇨학회에서는 뭐 작년에 뭐 2천만 명이 넘어갔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의료계에서 진단한 거로 봤을 때에 40%가 넘으면 실제로 잠정까지 하면 50%가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50% 이상이 지금 당뇨이고 그 국민 대다수가 지금 당뇨 대란이다. 그리고 이제 먹거리 문제가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많이 이렇게 신문상에서도 많이 나오고 네. 언론상에서도 많이 나오는 게 지금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보통 당뇨 하면은 이제 뭐 보통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나이가 들면 당은 높아진다. 내지는 이제 당뇨약은 평생 먹어야 된다. 네. 이런 얘기 하는데 일단 당뇨병의 그 완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치될 수 있죠. 그리고 완치시킨 분도 많고 제가 그 음식만 바꾼 거로 해서 네. 당뇨의 원인 인자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당뇨에서 벗어난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의 모습이나 옛날의 그 활력을 되찾아서 네. 네, 새롭게 일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예, 뭐 그거는 뭐 나중에 필요하시면 뭐 인터뷰를 네. 제가 할 수 있게 해드릴 네. 수도 있는데 네. 일단은 그런 분들이 좀 주변에 많고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드리냐면 당뇨약은 끊을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당뇨는 완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당뇨에 시달려야 되는가,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 90이 넘고 뭐 고령인데도 당뇨 아니신 분도 꽉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당뇨가 아닐까요? 뭐 원래부터 당뇨가 아니라서?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당뇨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내가 먹고 있었던 음식의 그 방향성이 그 선택이 굉장히 취약했다라는 거고요. 네. 그분들은 자기한테 맞는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식사와 자기한테 맞는 생활과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잘 관리가 됐다라는 것이지, 당뇨가 뭐 절대적으로 뭐 나이 들면 온다. 그 다음에 오면 뭐 평생 약 먹고 그 다음에 고치기 어렵다. 네. 이거는 조금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몰라서 네.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예, 그래서 당뇨는 충분히 개선이 되고 관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회복시켜서 원점으로 돌릴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식 바꾸기라는 게 뭐 최사오 과일만 먹어라 뭐 이런 건 아니죠? 아니죠.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음식에는 그 종류별로 이제 그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음식은 지방이 많고 어떤 네. 음식은 탄수화물이 많고 어떤 네. 음식은 뭐라고 그래요? 그 단백질? 단백질이 많고 이렇게 음식이 가지고 있는 그 영양소의 비율이라는 게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다음에 비타민이나 무기질 또는 뭐 이런 것들도 미네랄 이런 것들도 음식마다 다 천차만별 이제 비율의 차이가 있죠. 네. 그러니까 풀을 먹는다고 해서 살이 안 찌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왜냐하면 초식동물들은 그 풀 속에서 단백질을 흡수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네. 풀만 먹어도 살이 찌는 거고 뭐 이와는 반대로 그 뭐 저 육식동물들은 뭐 비타민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비타민을 그 고기에 비타민이 전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걸 통해서 또 미량 섭취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특정 음식이 모든 우리가 성분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이게 미량이냐 아니면 맞냐 이 차이인 거예요. 비율의 차이인 건데 이걸 조금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성분을 잘 흡수하고 분해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비타민이나 무기질이나 미네랄이 필요하냐라는 네. 게 중요한 것이지 그게 어떤 특정 음식이 뭐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특정 음식 때문에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음식을 나눠주는 것도 옛날에 그 고전적으로 보면 이제 색성향미촉 해가지고 네. 그 우리가 오행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양학적으로 보면은 비타민이냐 뭐 무기질이 맞냐 뭐 아니면 뭐 미네랄이 맞냐 뭐 비타민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자면 비타민 B군은 간에 작용한다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네. 비타민 A는 뭐 눈에 뭐 작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알고 있듯이 네. 그 비타민들이 요소요소 장기나 우리의 뭐 피부나 뭐 이런 데에 다 작용하는 점이 달라요. 그러면 내가 취약한 부분에는 좀 채워넣고 그 다음에 내가 약 강한 부분은 좀 덜 넣고 해서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 얘네들이 밸런스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제가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은 인간의 몸은 생명 유지를 하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고 네. 그 생명 유지는 결국에는 회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회복해야 되는 기능은 다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복도 재료가 있어야 회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재료가 음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의 음식을 주는 게 아니라 네. 이게 한쪽으로 쏠려 있거나 필요 없는 걸 자꾸 집어넣으면 네. 부족한 쪽은 더 부족해지고 넘치는 쪽은 더 넘치기 때문에 불균형이 이루어지죠. 예, 그러면서 일어나는 게 이제 질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미 당뇨병 증세가 나타났고 환자이신 분들이 네. 꼭 지켜야 하는 식사 원칙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식사 원칙이라는 게 네.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과식, 과잉한 영양 이건 일단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불규칙한 식사 이건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나한테 안 맞는 음식을 피해야 된다. 그 안 맞는 음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네. 소화분해, 흡수, 저장, 배설이 안 되는 그러니까 어느 쪽 한 군데라도 걸리는 음식은 되도록이면 안 드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이 있을 수 있고 분해가 안 되는 음식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흡수가 안 되는 음식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장이 잘 안 되는 음식이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배설이 안 돼서 막 변비가 걸리게 하는 음식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련의 과정 우리가 이제 먹어서 쌀 때까지 배설할 때까지의 모든 일련의 과정이 원활한 음식만 골라 드시면요 인간의 몸은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중증이라고 해도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어느 한 부분이든 여러 군데든 이제 걸리게 하는 음식을 네. 드시고 계시다는 거죠. 예, 그게 문제인 거죠. 그 당뇨병 환자들이 뭐 이건 꼭 끊어야 된다 이런 음식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이건 끊어야 된다. 네. 일단은 그 간에서 부담되는 그 분해가 안 되는 음식들은 좀 끊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해가 안 된다는 것은 찌꺼기가 된다는 거고 독소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해가 잘 안 되는 음식들 중에 대표적인 게 화학적인 거. 그러니까 강한 양념들. 그리고 간이 단순한 음식은 빨리 이제 해독을 하고 그 분해를 하는데 네. 복잡한 구조일수록 분해 능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분이 여러 개면 이게 분류하거나 이렇게 분해할 때 이제 좀 힘들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이 간도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그게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음식이 단조로운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복잡한 거는 그만큼 간에서 부담을 느낀다. 그리고 또 농도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하냐 아니면 덜 진하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한간에는 뭐 약을 너무 과량 드시면 간독이 온다. 그래서 이제 간에 좀 무리를 준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정량을 드셔야 되고 뭐 그 다음에 음식도 똑같죠. 과량을 드시면 그만큼 간이 부담을 느낄 거 아닙니까? 네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해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나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맞는 음식은 되도록이면 피해한다. 저, 흔히들 그래요. 뭐, 아, 내가 라면 먹고 설사를 해요. 네. 라면 먹고 배가 부글거리고 좀 안 좋아요. 그런데, 그냥 라면 또 먹어요. 예, 그러니까, 안 맞으면 안 먹어야 되는데, 네, 네. 뭐, 돼지고기 먹고 막 배앓이를 했어요. 아우, 네. 너무 안 좋아. 그럼 먹을 때마다 안 좋은 것 같아. 네. 그런데도, 돼지고기 또 먹어요.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안 맞는 음식은 좀 안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설사 맞더라도 내가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맞는 것처럼 느끼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자신의 체질을 정확하게 알고 네. 음식의 섭취의 수준, 그러니까 수준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양, 그러니까 내가 흡수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무리 나한테 잘 맞는 음식도 과량을 먹으면 네. 좀 보딕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량을 먹지 않는 그런 어떤 수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해할 수 있는 수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순서.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순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먼저 먹어야 될 건지, 나중에 먹어야 될 건지, 아침에 먹어야 될 건지, 저녁에 먹어야 될 건지, 이게 틀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문화가 조금 다르긴 한데, 네. 중국 이런 데 가보면 아침은 거의 다 죽을 먹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소화가 잘 안 되는 이렇게 좀 딱딱하고 네. 좀 거친 음식들은 잘 안 먹고 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잖아요. 그게 그런 문화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아침부터 막 그 막 자극적인 라면 끓여 먹고 막 힘들게 막 그 몸에서 잘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들을 자꾸 먹으시면 네. 분해가 잘 될까요? 안 되죠. 예, 그러면 저 배앓이 하겠죠. 예,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일상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나한테 정확하게 맞는 음식이냐 안 맞는 음식이냐 체질 구분을 좀 해서 음식의 체질을 좀 알아서 네. 나에게 맞는 음식은 취하고 안 맞는 음식은 되도록이면 멀리하고 이런 태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아, 그럼 안 맞는 음식을 이제 좀 구분하는 게 뭐 물론 작가님한테 정확한 네. 진단을 받는 게 가장 뭐 네, 정확하겠지만 네, 네. 그냥 뭐 이거 뭐 미국에서 보시는 분도 있고 뭐 알래스카에서 보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냥 내가 그냥 직감적으로 그냥 내가 이거 먹었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안 맞는 음식이다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요. 네. 그 제가 책에 좀 써놓긴 했는데 네. 책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제 선천적으로 어느 계절에 태어나고 어느 달에 태어난 분들이 어떤 음식이 잘 안 맞더라는 통계를 내놓은 게 있어요. 네.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네. 자기가 놀랬다는 거예요. 네. 뭐 그 책을 보고 자기가 왜 아픈지 알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자기가 언제 태어났는데 깜짝 놀랬다는 거예요. 뭐냐면 몸이 좀 안 좋은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먹지 말아야 될 것만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네. 그거를 한번 끊어봤대요. 네. 한 1, 2주. 그랬더니 네. 컨디션이 좋아지더래요. 와. 그러면서 아, 야, 안 되겠다.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겠다. 해서 상담을 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야. 그러니까 그렇게 그 책을 보시고 그렇게만 따라 해서도 뭐 최소한 50% 많게는 한 70% 정도 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책은 좀 나가야 되잖아요. 네. 예, 예, 광고는 아니지만 네, 좀 네.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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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이제 어차피 수많은 이제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 보셨을 텐데 네, 네. 이 당뇨를 결국에 이겨낸 사람들의 뭔가 식사법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일단은 네. 자기 관리가 철저하게 돼야죠. 저희가 아무리 뭐 그 식단을 잘 알려 드렸고 네. 그다음에 본인한테 맞는 음식을 잘 알려 드려도 네. 본인이 의지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먹지 말아야 되는 뭐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커피를 달고 사들던 분이 커피를 네. 못 먹겠어요. 네. 유혹이 없을까요? 엄청 많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네. 거기서 무너지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주를 먹으면 안 되는데 네. 작가님 소주 좋아하십니까? 다 먹습니다. 저는. 예, 술 좋아하시죠. 네, 예, 술 먹지 말아야 되는 사람도 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먹지 마라. 네. 당신은 간도 안 좋고 예, 술을 먹으면 자꾸 이제 예, 신체 기능이 떨어지니까 술은 안 맞는다. 물론 술을 드셔야 되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술을 안 먹는 게 좋겠다 하는데 그 술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예,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죠? 우리 그 시골에 가보면. 네. 나이 90세 되신 할머니가 담배 피시는데도 끄떡없이 살아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은 담배를 펴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젊은 나이에 폐암 걸려가지고 죽는 분들, 네. 내가 간접흡연 또는 네. 폐가 약해서 태어나서 뭐 폐암이 걸렸어. 나는 담배도 안 피는데 왜 폐암 걸려요? 그 다음에 뭐 옆 사람이 담배 펴가지고 폐암 걸렸어요? 또 나는 담배 조금밖에 안 폈는데 폐암 걸렸어요? 이런 분들은 해당 부위가 약하게 태어난 거예요, 선천적으로.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런 걸 쬐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입과 쾌락에 그냥 메모리돼서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면 네. 아무리 제가 무슨 좋은 컨설팅을 하고 이거 안 됩니다, 저거 안 됩니다 참 이렇게 해도요 소용없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중증 환자라고 불리우는 네. 진짜 말기암 수준 막 네.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은 네. 말 잘 듣습니다. 그리고 회복도 되고요 나아요. 근데 어정쩡한 사람들 있죠. 네. 대충 걸쳐 있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했다 안 했다를 해요. 그러니까 좀 몸이 안 좋으면 좀 지키다가 몸이 좀 좋아지면 안 지키다가 이걸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그리고 몸이 건강하다 생각하고 좀 건강에 그 자신 있는 사람들은요 뭔가 음식 먹었을 때 안 맞는 음식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없었나요? 저는 거의 다 소화하는 굴을 다 먹습니다. 예, 예. 예. 자, 굴 네. 예, 굴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요. 네. 굴이 문제가 생겨서 나는 피한다라고 해요. 네. 근데 어느 날 누가 굴전을 막 네. 맛있게 막 정말 그냥 고소하게 네. 아주 노릇노릇 다 구워서 앞에 놓은 거예요. 네. 그거를 아, 나 굴이 있으니까 못 먹겠어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 저는 진짜 안 먹습니다. 굴을. 오, 그래요? 굴을 진짜 안 먹습니다. 오, 그래요? 딴 건 예. 먹는데. 예. 한번 예. 크게. 아, 크게 당했군요. 예. 예. 자, 그럼 지금 네. 선생님처럼. 네. 크게 한 번씩 당하면 그건 피하더라고요. 네, 네. 예, 예. 아주 호되게 당하면. 네, 예. 네. 그런데 적절하게 뭐 대충 배앓이 조금 하고 좀 그쵸. 머리 아프고 좀 뭐 설사 좀 했다 하는 거는 뭐 만성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이제 그냥 그거는 뭐 그냥 그쵸, 먹죠. 예, 먹죠. 예. 예. 아, 그래도 이제 그것 때문에 상관 안 하죠 또. 예, 그렇게 한 것 예, 때문에 예. 다 상하지. 예. 그런데 옛말에 있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네. 예.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반복이 되면 네. 예. 또 중병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예, 애초부터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나를 알고 나에게 맞는 음식과 맞지 않는 음식 구분하고 네. 그걸 철저히 지키는 게 당뇨를 이기는 길이군요.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막 그 우리가 과음을 하고 네. 막 술을 진탕 먹고 나서 네. 막 머리가 깨질 것 그 다음날 막 속이 쓰리고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막 미칠 것 같은데 네. 그날 저녁에 또 술 먹으러 가잖아요. 네.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예. 네. 아, 맞죠. 예, 맞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예, 자기 몸이 상하는지도 모르고, 네. 예,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몸이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네. 그냥 그 어떻게 보면 그 말초신경의 그 쾌락에 그냥 빠져서 예, 그렇게 이제 몸을 관리를 안 하다가 네. 이제 뻥 터지면 나는 재수가 없어서 뭐 그랬다 뭐 재는 네. 괜찮은데 왜 나는 이러냐 뭐 이러면서 한탄하잖아요. 그런데 그쵸. 결국은 자기 선택이죠. 아닙니까? 네. 자기 선택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 이제 당뇨가 좀 심하신 분들은 뭐 약을 먹는다든지 혹은 이제 주사를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 안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래도 먹고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응급 조치의 개념으로는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뭐 아예 생활이 안 되거나 네. 또는 뭐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서 정말 그 생활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당뇨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뭐 주사나 약을 맞을 수 있죠. 네. 그런데 그게 계속 지속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어떠한 일정 기간 어떠한 그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재난이 왔어요. 재난이 오고 뭐 이렇게 굉장히 장마가 지거나 아니면 뭐 폭우가 쏟아질 때 우산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 쓰시면 안 되죠, 우산을. 그러니까 뭐냐면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잠시 임시 수단 정도로 생각하시고 빨리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돌이켜서 네. 뭔가를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관리를 들어가시는 게 좋고 약은 무엇이든지 간에 뭐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약은 장복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약을 오래도록 하면 만성이 되면 내성도 생긴다. 그리고 약을 오랫동안 먹게 되거나 오랫동안 투여하게 되면 다른 장기가 망가진다.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시면서 그걸 개선하거나 회복하려고 하거나 또는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지금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약은 그렇게 되는 상황일지라도 빨리 몸을 개선시켜서 빨리 이제 자기 몸을 관리해서 개선시키면서 차츰차츰 이렇게 줄여 나가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예, 단방에 끊는 그런 거는 안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단방에 끊으면 몸에서 적응을 못해서 쇼크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단방에 끊는 게 아니라 예, 몸이 좋아지는 어떤 상태를 보면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형태로 이제 줄이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네. 만약에 이미 뭐 첫 당뇨 진단을 받았다. 그럼 이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일단은 자기 생활 습관, 식습관, 그 다음에 자기가 살고 있는 뭐 생활하는 어떤 그 업무, 일, 네. 그 다음에 어떤 스트레스 요인들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라이프 사이클을 점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내 먹거리가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내 그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수면 상태 뭐 대변 상태 이런 것들을 다 전밀히 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네. 특히 뭐 요즘 이제 현대인들이 밤에 잠을 잘 안 자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새벽까지 뭐 하다가 늦게 잠들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러면 수면 양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리고 수면의 질도 안 좋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소음 공해라든지 빛 공해라든지 뭐 이런 잠을 방해하는 요소들도 너무 많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개선들 네.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고요. 업무 너무 과중한 업무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업무의 변경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음식도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도 보고 본인이 모를 것 같지만 다 압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의 이제 제가 볼 때는 50% 이상은 알거든요. 아, 내가 이런 음식을 먹으면 힘들고 그 다음에 이런 음식 때문에 내가 당뇨가 왔을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끊지 못하는 거죠. 물론 피자 먹는다고 당뇨 걸리고 뭐 네. 쌀밥 먹는다고 당뇨 걸리고 과자 먹는다고 당뇨 걸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분해해서 흡수할 수 있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몸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상태로 만들기 위한 뭐 여러 가지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운동을 잘한다고 해서 당뇨가 해결된다는 분도 이렇게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도 이렇게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운동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당뇨 해결된 분은 거의 없다고 보십니다.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음식이 안 바뀌면 일단은 운동도 부가적인 건데 그 운동을 해서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완벽하게 그 당뇨를 해결하는 포인트는 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뇨를 유발하는 원인값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지금 뭐 이렇게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당뇨 환자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당뇨가 걸려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뭐 경중에 따라서 뭐 심각하게 받아들인 분도 있고 그냥 뭐 그러려니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당뇨는
문제는 뭐냐면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합병증이 언제 터질지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합병증이 터지면 고치기도 힘들고 수술도 힘들고 약물도 잘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합병증이 터지기 전에 빨리 관리해서 당뇨에서 해방되시는 게 좋고요. 네. 쉽게 말해서 치매가 걸릴 확률도 뭐 다이어트 비만이 될 확률도 네. 뭐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호르몬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이 될 확률도 당뇨 환자는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암 걸릴 확률도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확률을 높이는 그런 당뇨를 본인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예,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짧은 말로 당포자, 당뇨를 네. 포기한 자 이렇게 네. 하면 안 되고 당포자가 되면 안 되고 네. 당뇨를 조금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고 뭔가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뭐 저한테 뭐 상담을 올 수도 있겠지만 네. 자기 나름대로의 라이프 사이클을 점검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나가고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설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100세 시대잖아요. 그런데 네. 아프면서 100세까지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활동적으로 예, 100세 시대를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 구독자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요. 당뇨는 포기하는 게 아니라 개선할 수 있다라는 네. 점 잊지 마시고 함께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푸드닥터의 음식치유의 저자 정대희 작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